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님과 둘이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자리를 저희가 네. 그냥 빼버렸어요. 예, 네. 오늘은 우리 장우석.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예. 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사실 그동안 좀 캐나다 다녀오시느라 예. 빈자리가 컸는데 오늘은 예. 혼자서 쭉 예. 이슈를 예. 확인해 주실 예. 텐데 저희가 매일매일 또 다른 주제로 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신없죠. 한 주 동안의 뜨겁게 월가를 다룬 이슈 오늘 월요일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수요일에는 가능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 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한 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국 주식 궁금한 점 요날 확인해봅니다. 또 금요일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탕과 냉탕이 교차가 예사되는 한 주인데 온탕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네 가지 이슈 오늘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이슈인지부터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가 주식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였던 부분, 그리고 디즈니 회장의 또 사임 소식이 들려왔죠. 관련해서 잠시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요 기업들의 월가 투자 의견은 과연 최근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S&P500의 목표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코로나19가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사실 뉴욕시장이 많이 버텼어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하락하더니 네. 사실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또 하락을 했는데 맞습니다. 딱 며칠 그러고 또 만 것 같아요. 네. 제가 없는 기간이 많이 빠져갔고요. 맞아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출발, 귀국할 때만 해도 돌아오면 오히려 장이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추억하실 때. 근데 이게 웬걸 엄청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그때 말씀을 지난주 얘기죠. 제가 막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오려고 하는데 네. 왜 가냐고 지금 이런 분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게 귀에 좀 선명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1928년 대공황의 모습이 빨간색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거의 주가가 반토막 났던 시절인데 네. 그때하고 비교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졌는지. 약간 또 이 파란색 모습 보시게 되면 얼추 또 비슷한 모습이 초기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약 30% 더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무리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비슷한 모습이지 절대 대공황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 거다. 다만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급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가가 지수가 12% 이상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포 탐욕 지수가 10을 가리키고 이 10이 나온다는 거는요 거의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주가 많이 빠져 있다. 오히려 조금씩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캐나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지만 혹시 신규 매수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의 방역 시스템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이 막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장의 끝은 하락의 끝은 미국과 캐나다의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바닥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나오지 않는 숫자는 검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그쵸. 거거든요. 특히나 제가 캐나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찬가지였지만 절대 들어갈 때 나올 때 온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토론토 공항은 한국 동양인보다 동양인 중에서 특히 중국인들이 출입이 많거든요. 되게 많은 공항에도 불구하고 조사 안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추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시면서 신규 매수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검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또 많은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 맞지만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일본이나 미국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확진자를 차라리 모르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예, 그냥 이렇게 알아서 예, 이렇게 치료 예, 잘 예. 하시고 잘 그렇죠. 나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이 하락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에는 디즈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회장직을 지키셨던 밥 아이거 회장의 사임 발표. 이거는 네. 자의적일까요? 타의적일까요?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인데 사실
사실은 이제 로버트 바이거 회장의 사임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 그만둔다, 그만둔다. 근데 이번에 그만둔 건데 지금 15년 동안 재임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4달러에서 출발했던 게 128달러까지 올랐을 때 상당히 많이. 약간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데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야 될 분이 이번에 시점이 약간 좀 애매했어요. 지금 나가는 거는 주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왜 지금 나갔을까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명성에 약간 좀 오점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 약간 그럼 자의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분이 굳이 뭐 타의적으로 나갈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 건데 시점상의 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왜 나갈까? 이분이 연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러니까요. 분이거든요. 왜 나갈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 바이거 회장의 출신이 ABC 방송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 TV 출신인데 지금 디즈니의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케이블 TV 부문이거든요. 바로 지금 케이블 TV 보겠습니까? 누가? 안 보죠. 지금 애플 저기 디즈니의 지금 약 보죠. 40% 이상이 지금 케이블에 나오는데 ESPN, ABC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거나 잘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분이 있는 한 ABC나 ESPN에 대한 케이블 TV 부문에 대한 그 매출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좀 줄여라 이런 그 뭐랄까 좀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런 걸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디즈니의 어떤 케이블 TV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은 이분이 나가면서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좀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 밥 아이거 회장의 그 사임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있고 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오히려 디즈니의 매출을 발목을 맞습니다. 잡는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을 가능성. 그렇죠. 지금 후임 채팩 회장에 대해서는 저 기대가 없습니다. 전혀 기대가 없고요.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변동성 오히려 생각했거든요. 그 후임 회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 현재 상황의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이 약간의 좀 지금은 이제 보시겠지만 동영상 쪽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수는 떠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왜 지금이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왜 나갈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주가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에 들어오는 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30년 이상 보유할 주식 평생 가져갈 주식은 디즈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즈니에 대한 최근에 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우려 속에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정말 이렇게 뿅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보면은 저기가 매수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월가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이걸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오늘 안 계시지만 이한희 교수 항상 말씀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보다 연봉이 만 배 정도 많이 받는 분들이 이 주식을 이제 점증해서 보통 올려드리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의 직원분들이. 근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대부분 다 믿습니다. 90% 이상.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거나 안 좋으면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좋게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2월 5일 날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과 현재까지의 지금 갖고 있는 그 주요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 변화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 나와 있는 5개 종목이 S&P 500이 20%를 차지하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애플이 341에서 338로 거의 떨어진 바가 없습니다. 주가 하락폭은 굉장히 컸습니다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게 가르친 게 게리도거든요. 게리도가 23%로 오히려 올라갈 게 더 크다는 거죠. 그쵸. 아마존도 2,405달러에서 2,423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게리도가 올라갔네요. 역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96달러에서 197.7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죠. 페이스북 역시 250 약간 떨어졌지만 살짝. 거의 비슷한 겁니다. 구글 역시 1608에서 1625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엮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주가 하락폭보다는 오히려 나올 수 있는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올라간 게 많다라고 좀 보면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한희 교수님 말을 따르면 우리보다 연봉이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단 믿고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주식 이제 또 좀 조정 보여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사면 나중에 내가 되팔 때 아무리 수익이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헌손실이 발생을 해서 이거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관점은?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갑자기 환율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고요. 아, 그렇죠. 환율. 네,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네네. 막 뭘 돈을 보내 막 진짜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네. 거는 환율의 변동폭이 상당히 신경 쓰이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늘상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 변동폭에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환율 변동폭이거든요. 20분의 평균으로. 예, 예, 평균. 주식은 위아래로 20% 움직이면 그 동일한 기간에 환율이 1% 움직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주식을 안 하면 모를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환율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말이 좀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그러죠? 안 맞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그 큰 거를 읽게 되는 거. 소탄대실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소탄대실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주식을 안 할 분도 상관이 없죠. 네, 근데 네. 주식에 들어왔는데 환율 조금 움직이는 거에 대한 저는 굉장히 그런 건 별로 신경 쓸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혹시 환율만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신경 많이 쓰이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환율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주식에 집중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 S&P 목표지수 그러니까 뭐 종목에 있어서도 보면은 오히려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이것도 예, 굉장히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를 지난 주말에 네. 이제 제가 일을 했거든요. 네. 취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S&P 500 목표지수 평균이 3,341입니다. 거의 변화된 게 없어요. 근데 쭉 보시다 보면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3,600을 제시하는 게 하나 눈에 띄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칸에 바클레이즈가 3,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게 3,000이고요. 높은 게 3,600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모건스탠리가 역시 3,000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과 동의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는 좋게 얘기하고 있고 네. 나쁘게 얘기하는 분은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중간가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수를 내린 게 없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달부터 4월 달부터 2019년 1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기 때문에 굳이 코로나19 때문에 목표치 내리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얘기합니다만 신규 매수자분들은 물론 성급하게 들어올 거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떤 확진이 좀 늘어나는 모습 보이게 되면 그때 좀 매수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온 말씀대로 연말에 가면 10%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오늘 이 시간 US 스탁의 장호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